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테크닉, 네이프 부분에서 예쁘게 질감 처리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공유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은 머리 네이프를 자르실 때 질감 처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두상의 디자인을 할 때 먼저 섹셔닝을 어떻게 하고 어디 각도를 어떻게 들까 뭐 이런 고민하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량 자체가 조금 숱이 많거나 두꺼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감 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머리는 약간 투블럭 느낌으로 이 머리를 그냥 이렇게 말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형태를 빼는지. 제가 요즘에 추구하는 느낌은 일자 머리라고 해도 약간 형태감이 이렇게 짧고 길고 짧고 길고 하는 느낌의 그라성을 많이 표현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이프 라인 자를 때는 이런 느낌으로 형태를 잡은데요. 이제 제가 가야 될 방향, 가위를 좀 세워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조금 들어가는 편인데요. 좀 섹션을 좀 얇게 딴 다음에 세운 느낌에서 라인을 이렇게 끝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보시면서 길이를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 라인을 조금 조금씩 느낌을 보면서 네이프 라인이 살에 좀 붙는다 느낌으로 저는 요즘에 커트하는 느낌이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을 보면서 뿌리 방향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네이프를 연필이다 그러면 좀 끝을 좀 이렇게 좀 뾰족하게 만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그 다음 판넬도 동일하게. 지금은 좀 층이 많아서 좀 느낌이 그런데 머리의 흐름을 보시면서 예를 들면 머리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는 커브성이 좀 많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돌아가는 느낌으로 커브성을 살리면서 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반대쪽에서 이런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최대한 그 모류 방향을 살리면서 저는 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하고 커트를 치는 편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술이지만 좀 형태감을 줄 수 있는 느낌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연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치다 보면 이 부위가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조금 조금 눈으로 보시면서 커트 쳐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런 테크닉을 쓰실 때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가위가 이렇게 라운드성 가위가 조금 전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운드성 가위라고 하면 느낌 자체가 이렇게 밀리면서 나가거든요. 커트를 이렇게 하면 밀리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밀리는 느낌 자체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한 번에 안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저는 테크닉 할 때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에서는 그래서 좀 느낌 그래서 끝을 최대한 가볍게 할 때 제가 쓰고 있는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좀 무거운데 찾아서 최대한 지금도 라인이 되게 샤프한 느낌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라성으로 좀 연결을 해볼게요. 이 부위가 조금 무겁다 느낌이 좀 드네요. 이 부위 윗라인이 좀 무겁다 느낌이 들어서 지금 약간 이건 투블럭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최대한 질감, 차선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최대한 형태감을 이렇게 연결한다 느낌을 커트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모양도 한번 내볼까요? 살짝
이제 이렇게 질감 처리한 다음에 저는 제가 원하는 모양을 이런 식으로 형태감을 보면서 좀 자르는 편인데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느낌 자체가. 지금 보시면 똑같은 라인이어도 무게감 빠지는 게 정말 틀리죠. 어떻게 보면 형태, 느낌. 무게감의 느낌이 어디가 더 빠지는지 한번 일자로 똑같이 한번 잘라볼게요. 양쪽 보기 편하시게.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도 한쪽 느낌은 좀 무거운 느낌이 있고 한쪽 느낌은 좀 이렇게 쉐입 자체가 좀 날려 보이는 느낌이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어서 저는 커트할 때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만약에 가벼운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테크닉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네이프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공유를 해봤는데요. 모류 방향에 따라서 형태감을 질감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이 감안하셔서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에 네이프라인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를 때는 약간 가위를 세워서 형태감을 이런 식으로 개폐질을 하면서 내리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